안녕하세요. 자, 8회 복동이 촬영을 시작합니다. 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사시에서 물어봤다는 질문 형태네요. 건축 신고인데 인허가제 건축 신고는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지금까지는요, 사시에 출제됐고 법원 행시에 출제가 됐습니다. 우리 시험에도 한번 정도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꼭 알아둬야겠어요. 그런데 신고는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법 제재 신고제 합리 방안에 의해서 거의 대부분 입법적 해결이 다 됐어요, 보니까. 그래서 이걸 시험에 내기도 좀 애매한 측면이 있긴 합니다만, 국법 형태 스타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 보세요. 수리를 위하는 신고인지, 의의, 구별 기준, 구별 실익. 일반론 이렇게 많이 쓸 필요는 없습니다. 곧바로 여기에 맞게 포섭 들어가고, 즉, 건축 개시나 공법적 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건축법 14조 1항 이후에 일정한 사실을 을행정청에 알리는 것으로서 사인의 공법으로서의 신고에 해당된다. 이렇게 쓰면 될거 아닙니까? 의의 같은 건 이렇게 많이 쓸 필요 없이 구별 기준을 써줘야 됩니다. 구별 기준에 맞게 써줘야 돼요. 구별 기준에 따라서 종례의 논의인 형식적 요건만 있으면 저항, 실질적 요건도 있으면 수요, 수리업으로 구체적 법적 효과가 발생하면 수요. 다만 최근에는 신고제도 합리화 방안에 따라서 의의 관통, 즉 수리 의무 규정이 있을 때, 수리 통지 의무 규정이 있었을 때 또는 수리 간주 규정이 있을 때 수리가 필요한 신고를 본다. 종례의 논의에 따른 사안포섭도 해보고. 이런 최근의 신고제도 합리화 방안에 따라서 14조 3항 제가 강의 시간에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걸로 사안포섭하는 게 핵심이다. 구별 실익 이런 거 쓰는 것보다 오히려 검토에서 검토를 정확하게 해주고 검토 및 소결, 소결에서 좀더 사실 여기가 핵심이죠. 여기 이만큼 일반론을 썼는데 사안포섭이 이렇게 적으면 안 돼요. 신고와 건축허가의 차이점인데요. 이 부분은 제가 강의 시간에 했던 내용으로 다시 치환하세요. 건축허가는 허가의 방침을 찍게 있는데 신고는 사인의 신고 행위 자체의 방침을 찍겠다는 점이 핵심이죠. 그리고 허가는 어쨌든 명령적 행위로서 금지 해제에 해당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허가 자체의 방침이 찍혀 있는데 반해서 사안 같은 경우는 신고 같은 경우는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행위라고 했죠. 어쨌든 건축허가는 적극적 행위입니다. 물론 명령적 행위로서 금지 해제의 의미가 있지만 건축 개시로 나갈 수 있는 일정한 법적 지위를 형성하는 형성적 의미도 있다는 게 최근에 견해져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차이점도 뭐 있다고 했어요? 차이점 알아두세요. 신고, 허가, 건축허가, 건축신고 차이점 뭐뭐 있어요? 얘는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행위다. 얘는 어쨌든 적극적 행위죠. 왜냐면 허가 처분이 있어야 법률 관계가 변동되니까 얘는 수동적, 얘는 적극적. 그리고 얘기는 신고가 중점이다. 사인의 신고 자체가 중점이지만 얘는 허가 처분 자체가 중점입니다. 그리고 신고는요, 신고에 따라서 수리를 해야 효력이 발생하죠. 수리는 효력 발생 요건이지만 얘는 적법 요건이 되죠. 그리고 신고에 따른 수리, 왜냐면 신고 자체가 방점이기 때문에 수리하고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이때 이런 수리는요, 준법률 행위자 행정행위죠. 준법률 행위자 행정행위 중 수리 행위인데 얘는 법률 행위죠. 법률 행위자 행정행위고 그중에서도 명령적 행정행위다.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거 알아두십니다. 이런 차이점이 있고, 신고는 항상 기속입니다. 다만,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면,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 기속 재량으로 해석이 되죠. 근데 건축허가는 다양합니다. 개별적으로 결정해요. 통상의 건축허가는 기속이지만 이때도 이와 마찬가지로 기속재량으로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건축법 규정에 의하면 유락 숙박시설은 재량으로 규정되어 있기도 하죠. 자, 이렇게 개별적으로 결정한다는 거, 이런 여러 가지 차이점, 특히 이 부분 차이점이 중요해요. 이 부분 차이점, 중점이 어디냐, 그리고 효력 요건이냐, 적법 요건이냐, 이런 차이점을 정확히 알아두는 게 의미가 있다. 그런 내용 써주기를 바라는 건데요. 사시에 나온 질문이긴 하지만 간단하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실체 요건 미비로 가배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느냐? 수리 거부 처분의 위법성과 관련해서 쟁점이 뭐예요? 분석력을 보여주는 답안지가 별로 없었어요. 선생님이 채점해 보니까. 여기 분석력이 지금 빠져있다, 다들. 14조 1항에 따라서 간주기준과 건축법 14조 5항에 따라서 실체 집중이 존재하는, 뭐예요, 지금? 질문 자체는 수리 거부 처분의 위법성을 물어보는데 수리 거부의 사유가 뭔지를 밝혀줘야 돼요. 이게 분석력입니다. 지금 사유는요, 유일한 공로가 진출입로, 공로가 막힌다는 건데
이 공로가 막힌다는 부분은요, 건축법에 있는 건축법 11조 또는 신고인 14조의 요건이 아니죠. 건축법령의 요건이 아니라 뭐예요? 의제되는 국토법 58조 1항 4호. 4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토지이용 실태죠. 토지이용 실태와 관련해서 주변 환경과 조화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즉 뭐냐? 지금 사안은 수리거부 처분이 나온 그 사유 자체가 건축법에 없는 의제되는 개발의 허가에 58조 1항 4호에 토지이용 실태라는 주변 환경과의 조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거부가 나왔다는 겁니다. 이거를 분석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분석도 없이 그냥 훅 들어가죠. 훅 들어가지 말라고 했죠, 선생님이. 훅 들어가지 마세요, 지금. 뭐가 문제가 되는지 분석을 해주라는 거예요, 분석을. 따라서 사안 같이 건축법 자체 거부 사유가 아닌 사유로 건축 신고가 반려될 수 있냐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의제되는 개발행위 허가의 요건인 국토부 58조 1항 4호에 토지용 실태라는 주변 환경과의 조화가 안 된다는 개발행위 허가의 요건 미비로 건축 신고가 반려되었는 바 이게 가능한지와 관련해서 집중요가 논의된다. 이렇게 쟁점을 도출하는 분석력, 즉 쟁점 도출의 분석력, 지금 선생님 말하는 이 분석력은 설문에 대한 또는 질문에 대한 분석력이죠. 이런 내용이 너무 지금 없어, 답안지. 뭐 모든 답안지가 지금 다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석 없이 갑자기 집중력이 툭 하고 튀어나온 듯한 느낌이 있는 거죠. 물론 잘했어요. 잘했지만 그렇다는 겁니다. 좀더잘 쓰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선생님이 그렇게 비판하는 거니까 상처받지 마세요. 강의 시간에 계속 얘기하지만 좋은 말 들으면서 발전이 없는 것보다는 쓴소리를 듣고 발전하는 게 낫습니다. 그래야 미래가 생기는 거죠. 자, 이 사건 사유로 수리거부가 가능한지 집중유 논의를 써주면서 결국 실체 집중이 부정되면 가능하다. 다만 실체 집중 부정과 관련해서 의제된 인허가에 대한 판단이 적법하냐, 그거와 관련해서 개발행위의 성질을 검토하는 이유는 뭐냐면 위법적법의 판단 도구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재량이니까 제한적 심사 방식이 문제가 되는 거고, 제한적 심사 방식으로서 법사 일목불 중에서 이익 형량이 문제가 된다. 이렇게 타고 내려가는 거예요. 자, 뭐잘 썼습니다. 그런 점을 잘 짚어줘야겠다. 사설 납골당 설치 신고,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판례였어요. 왜 그래요? 기속 재량이 법률을 밝힌 판례로서 의미가 있죠. 신고에 대해서 물어봤지만 신고는 신고가 방점이지만 수리랑 연결돼 있죠. 그래서 수리에 관해서 간단히 언급하는 것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사설 납골당 신고와 관련된 이 판례는 밝혀주는 게 좋겠어요. 판례는 밝혀줘야 되겠다. 관련 판례는 꼭 쓰려고 노력해 주세요. 다음. 신속의 적법성에 대해서 물어봤는데요. 여기서는 핵심은 뭡니까? 핵심은 이행 통지, 정확하게 신고 이행 통지를 해주었다는 건 신고를 수리했다는 어떤 의사표시를 볼수 있다는 겁니다. 즉, 수리를 위한 신고에 수리 행위가 있었음을 밝혀주는 안내의 성격을 갖는 단순 사실의 통보라는 것을 밝혀주는 게 핵심이 있는 것이죠. 이행 통지로 해서, 이행 통지가 있음으로 해서 상대방은 수리 행위가 있구나 를 알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때부터 이제 기산점이 되겠죠. 재소경의 기산점이 나올 겁니다. 따라서 여기 보세요. 신고자가 있어요. 행정청이 있어요. 신고했어. 근데 수리를 위한 신고니까 수리까지 있어야 돼. 수리는요, 도달해서 받아들이는 거죠. 받아들이는 거. 그런데 나중에 얘한테 통지를 해줬단 말이야. 이 통지 자체가 수리 행위는 아닌 거예요. 수리는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행위라며. 수동적으로 우리가 접합한 것으로 받아들였어요 라고 알려주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따라서 신고 이행 통지 자체가 처분성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아는 게 지금 여기서는 핵심이죠.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수리 자체는 다툴 수 있겠지만, 제3자 입장에서 수리 행위 자체는 다툴 수 있겠지만, 이런 이행 통지, 신고 이행 통지 자체는 다툴 수 없다는 겁니다. 처분성이 없기 때문에. 원구적 격으로 들어갔네요. 원구적 격에서 특히 인인 소송이죠. 인인소송 관련해서 법률상의 의미와 법률의 범위 이런 것들은 간단히 쓰고, 인인소송의 의의, 적어도 뭐는 빼먹지 말한다. 적어도 판례는 빼먹지 말아야 되겠다. 판례 입장. 확률내용평가 대상지역 내 박. 뭐 이런 판례 써주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잘 썼네요. 다음 답은 뭡니다. 신고 수리를 위한 신고인지, 신고의 구별 기준. 뭐 의의는 보통 써주라고 얘기하는데, 정한 의의는 두 줄을 써두든지 아니면 오와 포섭을 직접 하든지,
구별 기준을 쓰고 구별 기준에 따르게 사는 인허가 의제 건축 신고다. 자, 14조 1항 2호에 해당되고 같은 조 2항에 따라서 11조 제1항에 해당되는 건축허가를 목적으로 11조 5항 3호 A에서 구토부 56조 개발행위가 의제되는 건축 신고다. 아마 여기에서 건축허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 신고 개념을 쓰려고 이 표현을 넣어준 것 같아요. 좋습니다. 상당히 포습을 잘했네요. 좋습니다. 의제된 예약건 신고와 수리를 요하는 신고인지 뭐 관련 판례, 일단 판례는 빼먹지 말아야 된다고 했죠. 판례는 빼먹지 말아야 된다. 자, 검토 및 소결. 판례대로 준것 같고, 그리고 본인이 앞에서 밝힌 구별 기준에 맞게 써주는 거예요. 형식적 요건뿐만 아니라 실질적 요건도 국토법 58조 1항 4호에 규정되어 있다. 조문 정확히 쓰고. 그리고 신고제도 합리화 방안에 따르면 14조 사망에 의해서 통지 의무가 있다. 이 통지 의무는요, 엉뚱하게 일반적인 건축 신고도 통지 의무로 규정해서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해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알아두시고, 건축허가의 차이점, 기속재량 여부. 자, 이 부분은 제가 설명드린 내용으로 다 치환하면 되겠습니다. 자, 58조 개발행위가 56조 법적 성질을 논의하는 이유는 뭐다? 실체 집중을 먼저 안 썼나요? 집중률을 뒤로 뺐네요. 논리적으로는 얘를 먼저 쓰는 게 맞겠죠. 왜요? 만약에 실체 집중이 되어버린다면 개발행위가에 대한 논의 자체가 필요 없어지니까요. 왜냐면 주된 인허가의 실체 요건에 집중된 걸로 봐서 별도로 다툴 필요가 없어지니까. 그렇지만 부피가 크니까 먼저 쓰는 거 선회가 될 수는 있습니다. 상관없어요. 원래 논리적 선호는 얘가 먼저기는 합니다. 집중률 논의 쭉 써주고 결국 실체 집중 부정설에 따라서 의제되는 개발행위허가 요건 미비로 주된 건축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그런데 의제되는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요건을 못 갖췄다는 판단, 사안에서 판단을 보니까 왜 문제가 되냐면 일의적 요건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지금 보니까 진출입로라는 주변 환경과의 조화가 되지 않는다는 공익적 판단을 했거든요. 이런 공익적 판단은 사익 침해와의 뭐가 필요하다? 이익형량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익형량을 써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자, 좋습니다. 납골당 설치 신고, 수리를 요하는 신고인지, 그리고 관련된 판례가 있으면 판례,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으면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도 반드시 써줍니다. 기속재량인지, 사실 이제 그런 판례를 기속재량으로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고, 다른 학자는 기속재량이 아니라 공익의 우월성이 인정되는 행정법에서 너무 당연한 내용이다. 뭐 그런 견해도 있어요. 뭐 그런 견해가 있다.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처분성 관련된 논의네요. 이행통지의 처분성. 좀 특이한 거죠. 신고 이행통지는 처분이 되지 않는다는 결론도 알아둡니다. 그리고 사안에서는 이행통지뿐만 아니라 뭐 신고필증, 강의 시간에 얘기했죠.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서 수리가 필요하더라도 신고필증 자체가 필요한 건 아니다. 이것도 알아두세요. 왜냐면 사안은 지금 신고필증이 없는 사안이죠. 신고필증이 없었더라도 신고의 이행통지를 하는 것으로 봤을 때 신고가 수리된 의사가 표출된 걸로 보겠다 이런 의미죠. 지금 판례는 주장 판매에 대한 수리가 있었는지 신고필증은 뭐라고 쓴가요? 모르겠네요. 없다는 첫 번째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뭐 형식적 절차라고 형자 같으네요. 아니, 형자로 보이진 않는데 의미상으로 형자를 쓴것 같아요. 신고필증은 필요한 요건이 아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첫 번째 주장을 타당하자. 내용을 아주 잘 썼네요. 법적 불이익이 예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처분도 아니다. 지금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이건 그냥 거의 안내죠. 우리가 수리했으니까 앞으로 신고에 이런 내용을 갖춰야 네가 사설 납골당 설치 신고에 따른 행위를 할수 있어. 그렇게 알려주는 거죠. 인위성으로 너무 짧게 표시했는데 이제 시간 부족이에요, 지금. 시간 부족이에요. 지금 내용을 보니까 내공이 상당히 좋은데 시간이 없어서 많이 못쓴 거죠. 이건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계속 훈련해 나가야 될 부분이에요. 아주 잘 썼습니다. 다음.
쟁취 변경이 이렇게 많이 써먹어도 상관없어요. 어떤 내공을 보여준다는 차원에서 괜찮습니다. 사인의 공포레이스를 신고, 목차는 별로 좋지 않네요. 목차는 항상 구체적으로 쓰라고 했죠.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갑의 무슨 무슨 건축 신고의 법적 성질 이런 식으로. 큰 목차, 이 목차는 지금 일반 논 목차는 중간 목차에 써야 돼요. 안 그러면 천편일률적인 목차로 변해요. 구별 기준, 구별식. 지금 목차가 상당히 지금 일반적 목차로 지금 쓰고 있는데, 적어도 큰 목차만큼은 구체적인 설문 내용을 써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일반론 먼저 쓰고 뒤에서 내용을 쓰겠다 이런 의도였네요. 일반론 많이 쓰지 마세요. 뭐 쓰는 게 틀린 건 아닙니다만은 문제점 수리원음 신고로 볼 거냐, 뭐 구별 기준 앞에서 논의했는데 뭔가 딱 이렇게 좀 연결돼서 탁탁 내려오는 느낌이 좀안 드니까 연결해서 썼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판례를 정확히 쓰는 게 중요하다고 했죠. 검토 및 소결. 인허가 의제 건축 신고라는 점과 그리고 이 인허가 의제 건축 신고가 수리를 위한 신고라는 부분을 뭐 판례는 같이 논의하지만 여러분은 구분해서 논의하는 게 좋겠어요. 구분해서 해주는 게 좋겠다. 자, 건축허가 해체했지만 아까 얘기했던 내용으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너무 많이 쓸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사시에서 물어봤지만 실제 시험에 다시 나오기는 좀 힘들어 보입니다. 다만 신고와 허가의 차이점이 뭔지를 학습 차원으로 한번 정도 써보는 데 의의가 있는 겁니다. 여기는 개발행위허가의 법적 성질을 먼저 썼어요. 뭐 괜찮습니다. 보통 두 번째 목차에서 법적 성질을 먼저 쓰기도 하죠. 썼다면 나중에 뭐라고 써야 돼요? 이런 의제되는 개발행위허가의 법적 성질을 논의했는데 이런 요건 미비로 주된 신고를 반려할 수 있는지 집중률을 논의한다. 이렇게 논리 연결 문구로 꼭 써주세요. 자, 원구적 기호 관련된 내용 한꺼번에 써버린 것 같으네요. 시간이 없다 보니까 다들 원구적 기호는 좀 자세히 못 썼어요. 물론 배점이 좀 많았죠. 잘했습니다. 이 문제에서요. 논리 구조를 정확히 잡는 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논리 구조 한번 보세요. 처음에는요. 뭐 신고라는 건 사실 뭐 당연히 나오죠, 신고. 근데 신고라는 개념 표지는 좀 알아두세요. 신고 뭐예요? 사인이 일정한 공법적 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행정청에 일정한 사실을 알리는 겁니다. 여기는 공법적 효과 발생 뭐예요? 건축 개시는 공법적 효과 발생이죠. 어떤 사실이에요? 건축법 14조 1항 이후에 일정한 사실을 알리는 것으로서 사인의 공법에서 신고고, 특히 개발행위허가 의제되는 건축 신고에 해당된다는 점. 일반 건축 신고와 다르게 수요인지 자환인지 답이 되는 걸 먼저 쓰면서 수요인지와 관련해서 먼저 뭐부터 써야 돼요? 구별 기준 쓰고 구별 기준에 따른 소개를 쓰는 거죠. 이렇게 건축 개시나 공포적 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사인의 공포행위 신고인데 14조 1항에 따라서 11조 5항 3호에 국토법 56조의 개발행위허가 의제되는 의제 신고다. 일반적 건축 신고와 다르게 개발행위허가 의제되는 건축 신고는 수를 요하는 신고인지 자환인지 구별 기준을 쓰고 구별 기준에 따른 포석, 소개를 쓰는 겁니다. 이런 과정에서 조문 활용을 정확히 하는 게 중요하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질문에서 좀 문제가 좀 많은데 보니까 분석력을 좀 보여줘야겠다. 여기서 분석력은 뭐냐면요, 을 행정청의 수리 거부 사유가 뭐냐는 거야. 이걸 안 쓴단 말이죠, 지금. 수리 거부 사유가 보니까 주된 건축법 사유가 아니라는 거죠. 그건 뭐였다? 찾아보니까 의제되는 개발행위 허가를 규정하고 있는 국토법, 즉 의제되는 개발행위 허가의 요건을 못 갖췄다고 해서 주된 건축 신고를 반려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집중유가 논의되는 거예요. 이렇게 분석력을 보여주란 말이에요. 수리 거부 사유가 뭔지. 결국 의제된 인허가 요건을 못 갖췄다는 사유로 주된 건축 신고를 거부했기 때문에 집중유가 논의된다. 이렇게 논리 연결 흐름이 논리 맥락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 실체 집중은 부정돼서 이릉 가능한 거죠. 여기서 이릉이라는 말을 쓴 이유는 뭐냐면요. 의제되는 개발행위 허가의 요건 판단의 적법성 여부를 검토할 필요는 있는 겁니다. 왜냐면 적법하지 않은 판단으로 주된 신고까지 수리가 거부됐다면 위법해지는 거예요, 같이. 이걸 하다 보니까 의제되는 허가의 요건 판단이 적법한지 위법적법을 판단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서
그 법적 성질이 재량인지 기속인지, 기속이면 그냥 위법해지는 거고, 재량이면 재량 판단에 일탈 남용이 있는지를 판단하고, 일탈 남용과 관련해서 공로가 막힌다는 공익과, 그리고 건축 개발 자체를 못하게 하는 침해되는 사익과의 이익 형량이 필요하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럼 여기 한번 보세요. 결론. 만약에 이익 형량을 했더니 일탈 남용이 없더라? 그러면 의제되는 허가의 요건을 못 갖췄다는 판단이 적법하다. 적법하다면 실제 집중 부정설에 따라서 주된 건축 신고를 수리 거부할 수 있다. 이런 논리가 지금 나오는 거죠. 자, 이런 논리 자체를 정확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